혈관 질환과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3명의 주부들 역시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대사 질환과 염증 질환을 진단받은 신유미 씨. 당뇨 진단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김정란 씨. 그리고 수술 후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주부 박희연 씨. 매일매일 안양천을 1시간 이상씩 걷고 뛰고를 하는데 그래도 뭐 몸무게 변화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몸이 달라지는 걸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럴 때 혈관 관리를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피검사를 했는데 대사증후군 경계로 해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체험단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몸 상태의 확인을 위해 체험단들의 혈관 건강도를 체크한 뒤 혈관 건강 회복을 위해 운동을 병행하며 14일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평소 고지방을 즐겼다는 도전자들, 이번만큼은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렇다면 RTG 오메가3는 일반 오메가3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세대 오메가3라고 하는 TG형 오메가3는요. 원하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원하지 않은 포화지방산 두 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진화된 2세대 오메가3 지방산은 EE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에탄올을 첨가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3세대 RTG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을 덜어내고 글리세롤의 불포화지방산만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불포화지방산만 효과적으로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지만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은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녹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2주 후 과연 주부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체험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희연 씨는 2주 만에 4kg이 줄고 중성 지방과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당뇨와 비만을 겪던 김정란 씨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 넘게 감소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고 신유미 씨 역시 콜레스테롤과 혈당, 혈압 모두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을 겪는 성인들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자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의 신경조직, 눈의 망막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혈액, 중성지방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 치매 예방 등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분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확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제일 좀 문제였던 혈관에 대한 그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도 전에보단 좋아졌지만 그 혈관 관리를 통해서 제가 몸이 더 좋아지는 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나쁜 지방으로부터 혈관 수명을 지키는 것, 바로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RTG 오메가3는 어류에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어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고 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